사상 최악의 보안복으로 손꼽히는 야트 블리드로 인해서 전 세계 인터넷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하트블리드 버그의 심각성과 또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이 하트블리드 버그가 발견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파장이 컸는데요. 이 하트블리드가 무엇인지, 하트블리드 버그가 무엇인지, 또 과거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트블리드 하면 말부터 살벌하지요. 심장 출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주소창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 이제 개인정보가 입력되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작점이 있고, 그 보안이 끝나면은 초록색이 지워져요. 그래서 그러한 동안에 개인정보가 이제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막 입력되고 제공이 되는데, 그거를 다볼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하트블리드 바이러스고, 미국 구글 회사에 의해서 지난주에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빨리 패스워드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패스워드를, 만약에 내가 여기저기 웹사이트를 써가지고 5개, 6개 쓴다 그러면 다 바꿔야지. 안 바꾸면은 본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해커 수중에 넘어가 있다. 곧 넘어갈 것이고. 이 엄청난 파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잘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글, 야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국방부, 캐나다 국세청 이런 데서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이 소비자들과 국민들에게 빨리 바꿔라 패스워드를,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응이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네,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떤 경로로 침투가 되고, 또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술이요, 날로 복잡해져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오픈 소스라고 해가지고, 이 암호화 기술에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돼 가지고 아무나 고칠 수가 있고, 아무나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쓰기 때문에, 아마존도 쓰기 때문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가 이 악의로 손을 댄게 아니냐를 항상 수시로 체크하는데, 잠시 체크 안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가 1년에 나타내는 매출이 100조 원이 넘는데, 100조 원 넘는 회사에서 왜 자체 개발 안 하고 이 암호 기술을 공짜를 그냥 갖다 쓰느냐. 갖다 쓰면서 그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영세 업자들, 영세 민간 자영봉사자들한테 돈 1원도 안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을 부려먹느냐. 이런 그이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지금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OS를 내놓으면은, 운영 체계를 내놓으면은, 여기에 버그를 하나 잡아내면은 15만 불의 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짜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이런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암호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유지보수하는데 이 대기업들이 돈 1원도 안 주고 도네이션도 안 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관련된 암호 기술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공개된 배경이 어떤 건지 암호 간단히 기술은 설명해 원래 주시죠. 미국 국방부가 1950년대, 60년대부터 만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암호 기술을 만들면서 이 암호 기술을 공개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 학계와 논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계에서 공개를 해야 앞으로 이 암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 기능을 더 확장해가지고, 암호 기법이 왜 56비트, 128비트, 256비트, 1024비트, 자꾸 이 비트 수가 높아지는 건 뭐냐면, 암호 기술이 그만큼 점점 복잡해지고 해커들이 해킹하기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걸 공개하겠다.
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학계 의견에 동조해가지고 국방부가 그럼 앞으로 공개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암호가 이루어지는지 과정까지 해커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자원봉사격의 대학원 학생이 고인지 실수인지 그 바이러스를 이 잘못된 프로그램 코드를 거기다 심게 됐어요. 그게 지난주에 발견됐고 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미국 NSA는 NSA라는 데가 전 세계를 감청한 그 기관 아닙니까? 국가안보. NSA는 이 바이러스가 주입된 것을 2년 전부터 알았다는 주장이 네. 에드워드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NSA 감청 사실을 폭로했고 그렇죠. 또 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가디언지가 2014년 퓰리처상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말에 의하면 NSA는 2년 전부터 이걸 알았고 네. 2년 전부터 전 세계인의 인터넷 구매 시 개인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얘기의 증폭이 더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NSA죠. 국가안보국 미국에 거기서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방치한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알았으면은 최근에 이 미국이 독일의 머르켈 수상뿐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유명 인사들을 다 해킹하면서 개인 정보 뭐 전화도 도청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일종의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각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것이 아마 이 감청 사건과 이 하트블리드와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자세가 다른 거죠. 아, 피해를 입고 고객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구글과 아마존과 이런 캐나다 국세청, 국세청 하면 국민 전체가 소비자 아니에요. 고객 아니에요. 네. 빨리 패스워드 바꿔라. 우리가 조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빨리 알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왜 안 알리냐 이거예요. 분명히 피해가, 왜냐면 인터넷 상거래 시에 물건 구매했을 때 분명히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 세계 역대 바이러스 중에 흔적을 안 남깁니다. 대개 바이러스는 흔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그게 꼬리가 길면 잡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교묘해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고의적으로 대학원생이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이 지금 앞으로의 이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빨리 패스워드를 오늘 중으로 바꾸시는 게 네. 네. 개인을 보호, 자기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내 네이버나 이런 다음 같은 포털에서 우리도 피해 입었으니 고객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고객들이 알아서 이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패스워드 교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개인의 신상이 해커 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네. 있을지도 몰라요. 그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해킹을 못하거든요. 그 하트블리드와 연관된 이런 암호화 기술이 전자상거래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쓰이고 네. 있고 네. 이 공개 공짜로 쓰는 암호 기술을 쓰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 웹사이트가 1억 개입니다. 그 포탈 네. 그 네이버 같은 게 1억 개 있다 이게. 1억 개 중에 3분의 2가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국내 인터넷 보안 환경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그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포털들이 경고 메시지와 안내 메시지를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왜 미국에서도 지난 한 해에 8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카드 피해를 입었으면 카드가 자동 발급돼서 집으로 배달되고 이렇게 미리 우리같이 한 달 뒤에 뭐 편지나 이메일로 통지 오고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조치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이 국가적으로 이 재난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하트블리드 이름도 못 들어본 분도 많고. 그렇죠. 들어도 야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네. 이게 대처하는 수준이 이 해킹 분야의 세월호 참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바이러스라서 좀 더 무서운 것 같고 네. 또 전 세계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이것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네. 조속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다 쓰고 네. 있기 때문에 빨리 개인적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